제가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요즘 같은 때에 우리 피부를 늙게 하는 1등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외선? 나이가 들어서? 아니에요. 자외선이 아주 중요한 노화의 원인은 맞는데 전 자외선보다 이게 1등 원인인 것 같아요. 바로 미세먼지. 아마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피부 상태가 왠지 좀 안 좋은 것 같다고 느낀 적이 있을 텐데요. 심한 분들은 피부가 빨개지면서 염증이 생겨서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오시기도 해요. 미세먼지가 호흡기에만 안 좋은 게 아니라 피부에도 정말 안 좋거든요. 그러면 자외선이랑 미세먼지 둘 중에 뭐가 더 피부에 안 좋을까요? 제가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WHO 자료에 따르면요, 하루 동안만 미세먼지에 노출된 피부가 일주일 동안 햇빛을 쬐는 피부보다 더 손상이 심하대요. 그런데 햇빛은 선크림으로 막으면 되는데 미세먼지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마스크 쓰는 거 말고는 딱히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오늘 진짜 중요한 거 바로 알려드릴게요. 비타민 C예요. 비타민 C를 바르면 미세먼지 때문에 피부가 늙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비타민C의 항산화 능력 때문인데요. 이따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이 미세먼지는 너무 작아서 모공을 통해서 우리 피부 속으로 쑥쑥 들어갈 수가 있어요. 특히 초미세먼지는 우리 머리카락 굵기에 30분의 1 정도로 굉장히 작기 때문에 실제로 피부 모공 속으로 잘 들어가서 피부 속으로 침투를 해요. 아, 뭐 미세먼지가 피부로 들어가봤자 얼마나 들어가겠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미국의 한 연구팀에서 이 실험을 했는데 충격적이에요.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상의를 벗고 피부로만 미세먼지를 닿게 했을 때랑 피부는 또 다 차단을 하고 호흡기로 미세먼지를 흡입했을 때랑 어떤 게 더 체내로 흡수된 양이 많았을까요? 두 가지가 체내로 흡수된 양이 비슷했대요. 피부로 꽤 많은 양이 흡수가 되죠. 게다가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는데요. 60대 고령 참가자의 피부 흡수율이 20대 젊은 참가자보다 5배나 높았다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피부 장벽이 약해지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피부 속으로 들어간 미세먼지가 우리 피부를 어떻게 망가뜨릴까요? 마치 쇠가 녹슬는 것처럼 피부를 산화시키고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피부 장벽까지 망가뜨려요. 또 더 심각한 건 자외선과 미세먼지가 만나면 이 염증 반응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세먼지는 어떤 피부 타입에 가장 안 좋을까요? 자, 첫 번째는 건성 피부. 건성 피부는 원래도 수분이 부족한데 미세먼지가 피부에 닿으면 피부 장벽이 손상이 되면서 수분 손실이 더 빨리 돼요. 그러면 피부는 더 민감해지고 가려움이나 따가움 같은 그런 염증 반응도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성 피부는 이 미세먼지가 피지, 기름 성분에 잘 들러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피지랑 뭉친 미세먼지가 모공 속으로 잘 들어가고 거기서 염증을 잘 일으키겠죠. 그러면 여드름이 심해져요. 그리고 민감성 피부는 당연히 미세먼지가 피부 염증을 더 심하게 만들고 장벽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안 그래도 예민한 피부를 더 예민하게 만들겠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이게 악순환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더 많은 미세먼지가 피부 속으로 침투를 하고 그러면 또 더 심한 손상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피부가 계속 나빠진다는 거죠. 특히 건성이나 민감성 피부를 가진 분들은 더 취약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미세먼지가 피부 염증도 일으키고 피부 장벽도 손상시키고 또 민감하게 하고 이런 게 다 쌓여서 결국에는 우리 피부에 노화를 일으키고 색소 침착이나 기미도 심해지게 하고 또 여드름, 아토피 같은 피부 질환도 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미세먼지 때문에 피부에 생기는 이런 나쁜 일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비타민 C 바르기예요. 이탈리아의 연구진들이 밝혀낸 건데요. 비타민 C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피부가 늙지 않게 도움을 줘요. 정확히 미세먼지가 공격하는 세 가지 지점들을 다 막아줘요. 우선 미세먼지가 만드는 활성산소를 직접 제거하는 항산화 작용이 있고요. 염증 반응을 진정시키는 항염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피부 장벽의 단백질 생성을 촉진을 해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특히 재밌는 건 비타민C가 자외선과 미세먼지가 만나서 생기는 시너지 효과도 막아준다는 거예요. 이 이탈리아 연구진이 실험실에서 피부세포를 배양해서 연구를 했을 때 비타민C로 전처리를 한 세포는 자외선이랑 미세먼지가 동시 노출됐을 때도 거의 손상이 없었대요. 꽤 놀라운 발견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어떤 비타민C 제품을 써야 하느냐거든요. 아무거나 바르면 안 된대요.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순수 비타민C의 함량이 15% 이상이어야 되고요. 비타민E나 페룰릭산 같은 안정제가 들어있어야 된대요. 이 비타민C가 불안정해서 쉽게 산화가 되거든요. 아, 그리고 비타민C를 아침, 저녁 중에 언제 발라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당연히 미세먼지를 만나기 전에, 외출 전에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C를 바르는 게 좋겠죠. 그리고 미세먼지는 자외선과 결합하면 피부 손상이 더 심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꼭 선크림을 같이 발라야 돼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세수할 때 꼭 이중 세안을 해주셔야 돼요. 클렌징 오일이나 밀크 같은 1차 세안제로 먼저 노폐물을 녹여내고 그 다음에 폼 클렌저로 한 번 더 씻어내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피지랑 결합해서 우리 피부에 붙어있는 미세먼지까지 깨끗하게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때문에 피부 장벽이 약해졌을 수 있기 때문에 장벽을 강화해주는 크림이나 보습제를 잘 발라주는 게 좋겠죠. 세라마이드나 히알루론산 이런 성분이 풍부한 크림으로 충분한 보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지만 미세먼지가 자외선만큼이나 우리 피부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할 때 가급적 피부에 공기가 닿지 않게 또 마스크를 쓰고 긴팔을 입어주시는 게 좋겠고요. 또 외출한 후에는 이중 세안을 해서 피부에 붙어있는 미세먼지를 깨끗이 씻어내고 비타민C가 포함된 제품을 발라서 우리 피부를 보호를 해주는 게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거. 자, 비타민C 제품 중에서 어떤 제품이 제일 좋을까요? 이게 아마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건 이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비타민C 영상을 보시면 오늘 말씀드렸던 그런 연구 결과에 부합하는 제품을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